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이세요? IS시요. 매수가 비중은요? 네? 매수가요? 네, 매수가. 7만 2천 원에? 네. 7만 2천 원에 30%요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이제 주가를 살 때는 실적만 보고 사면 되게 좋겠죠, 그죠? 네. 실적만 보고 우리가 실적이 좋아야 주가가 올라가면 되잖아요. 근데 어느 정도 되면 네. 주가가 떨어져요. 왜 그러면 그거 먼저 반영이 돼서 반영. 그러니까 반영이 됐어요. 그러니까 좋은 걸 다 갖다 썼으니까 더 좋은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야 올라가요.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주식도 똑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들 예를 들 때 부동산을 우리 예를 딱 들어보면 내 아파트 앞에 이제 지하철이 들어온대. 그럼 집값 올라가요? 안 올라가요? 올라가요? 안 올라가요. 아니 내 아파트가 딱 있는데 거기서 지하철이 들어온대요. 그럼 막 어때요? 네. 그럼 올라가죠. 올라가죠, 네. 그죠? 그럼 올라가면 네. 이제 지하철이 짓지도 않고 이제 올라간다는 소식에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. 네. 왜 움직여요? 기대감. 네, 기대감으로. 기대감으로 올라가잖아요. 네. 그죠? 그런데 네. 네.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지하철이 딱 들어섰어요. 그럼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? 네. 떨어지죠 이제 맞죠 반영 그쵸 막 그쵸 맞 똑같아요 그러면 네. 이 집값이 떨어졌던 게 다시 올라가려면 뭐 해야 돼요 GTX 들어와요 더 큰 거 들어와야 돼요 그 맞잖아요 이게 이제 주가예요 네. 이게 주식이에요 이렇게 네. 비교하면 돼요 좋았던 네. 걸 먼저 다 갖다 썼기 때문에 더 좋아야 되는데 그게 살짝 꺾이면 이제 밀려 내려와요 신기하죠 근데 실적은 좋아요 왜 그중에 찢겼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거는 주가라는 거는 안 좋은데 올라가요라는 건 좋아질 거니까 올라가고요. 좋았는데 왜 떨어져요? 좋았던 거 반영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. 자, 이해됐죠?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흔히들 얘기해요. 반도체 소포장도 또 한 번씩은 이 종목이 가장 시세를 많이 냈었잖아요. 올해 상반기에. 주식은 되게 공평해요. 올라간 게 있으면 무조건 떨어지고요. 떨어진 게 있으면 무조건 올라가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게 계속 영원히 올라간다? 없어요, 그런 종목은. 다 조정이 들어와요, 이렇게. 더 좋아야 되는데.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시그널이라 그래요. 이게 첫 번째는 이제 방향을 설정하는 게 이런 선들이라 그래요. 여기 한번 봐봐요. 이 선들이 어때요?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.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고 있잖아요.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. 이 선들이 나는 사지 마세요. 저 떨어질래요? 라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 사셨기 때문에. 여기 봐봐요.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빨간 선들 보면 빨간 선이 쭉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죠. 검은 선하고 빨간 선. 근데 여기 봐봐요. 검은 선하고 빨간 선이 떨어질 때 어때요? 주가가 쭉쭉 떨어지죠. 이게 나 이제 떨어질 거야. 사지 마세요. 라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셨기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. 그럼 얘가 이제 돌릴 때 이런 종목들은 이제 7만원, 7만 5천원 요 자리 오면 팔아야 돼요. 한번 반등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.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매일 걸어놓으세요. 이게 7만 5천원이에요. 7만 5천원 그냥 매일 걸어놓으세요. 아침에. 그래서 더 밀릴 수도 있어요. 이 종목은. 더 밀릴 수 있어요? 더 밀릴 수 있어요. 근데 그때 참으셔야 돼요. 늦었기 때문에 좀 참았다가 한번 반등 들어오거든요. 이렇게 반등이 딱 한번 들어올 거예요. 조만간에 이제 반등 한번 들어오면요. 그때 팔고 종목 교체하세요. 알겠죠?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